하고 개업한 것 같다. 아,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아우, 저걸 죽여 살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요. 아니야, 왜 다만들어, 다만들어! 다만들어! 안녕하세요. 다들 이렇게 늦네. 빨리 와. 여기 1번 자리입니다, 효연 씨. 아, 1번 자리예요? 네, 입사 순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꼴찌로 입사했지? 네. 이쪽이야? 수영이 굉장히 편해 보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나나. 하이.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어, 왜 이렇게 부담스럽지? 뭔가 되게 부담스러워. 근데 부담스러운 애 두 명 오늘 안 왔는데. 네? 아, 그럼 뭐 스케줄이 있으시다고. 네. 같이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소녀시대입니다. 아, 컴백이 언제예요? 8월 첫째 주 주말이요. 타이틀부터 다 나왔고 이미 연습도 다 하고 막 그런 거죠? 네. 아마 시간 맞추기가 진짜 어려웠을 것 같은데. 말도 마세요. 그래서 5년 걸렸어요. 누구 때문에 속상하던가요? 뭐... 이게 진짜 얘기해?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속상했어? 사실 15주년을 같이 하는 거는 정규 7집으로 나오는 건 처음이지 않을까요? 네, 완전 저는 처음일 것 같고 사실은 여러분들 살아있는 역사시니까 살아있는 역사? 미란가? 뭐지? 그래서 이 15주년 축하 멘트를 저희가 좀 써왔어요. 이거를 조금 한번. 진짜요? 와, 아, 처음이야. 축하 멘트 받고 싶어 했잖아. 나 축하 멘트 진짜 받고 싶어 했어요. 저희가 15년 동안 딴 축전만 해도 네. 결혼 축하, 결혼 축하, 생일 축하, 졸업 축하, 뭐 신문사 몇 주년 축하 이런 거 너무 많이 해서 사람들한테 다 축전을 받자 아. 막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했었거든요. 아, 근데 축시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소녀들이 평정할 시대가 왔다. 2007년 8월 5일 데뷔한 2세대 걸그룹 끝판왕. 국내외 약 40개 싱글 및 앨범 발매, 다만세, 지, 소원을 말해봐 등등 나오는 곡과 안무는 무조건 메가 히트. 여성 가수 최초 골든디스크 음반 대상 3년 연속 수상, 서울 가요대상 2년 연속 대상 등등 국내외 시상식에서 100개 이상의 상을 수상하였으며 K-POP 아이돌 최초 음악방송 백관왕 달성 등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리빙 레전드 걸그룹이시고요. 칼군무, 삼촌팬, 컬러 스키니진 등등 유행을 선도했으며 가수뿐 아니라 배우, 뮤지컬까지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영원한 소녀시대의 15주년을 축하합니다. 사실 요즘 어린 친구들은 잘 몰라요. 제가 소녀시대인지를 모르고 놀토 언니라고. 아, 진짜요? 네. 여러분 그 핑크 봉이 앞에 있으니까 네. 되게 요걸로 귀여워. 오늘은 요걸로 하려고. 진짜 아. 소환 같아. 아, 뾰로롱 할 것 같아. 효연 씨는 SM 입사는 몇 주년인가요? 22년. 와 대박. 12살 때 왔어요. 그게 뭐 광야에 기둥 하나 세웠죠. 나 그러면 효연 씨의 인생 계획이 더 궁금해졌어요. 저는 월드 DJ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요즘에 DJ 효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일부터 해서 이렇게 들어오려고 지금. 아, 지금 쓸어서 오고 있어요? 네. 중간에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아, 어디서 멈췄어요? 어디서요? 한국 근처도 못 와서 멈췄어요. 이제 나아갈 수 있으니까 뭐 많이 잡혔어요. 아, 진짜? 네. 아니 그럼 수영 씨는 입사가 얼마나 됐나요? 저도 2000년도. 수영이는 근데 어렸을 때 외모랑 기럭지. 그때는 이제 제 위에 막 전지현. 아, 야! 말 제대로. 말 조심해야 돼. 근데 진짜 그랬지. 전지현 씨. 아 진짜.
그 정도의 인재. 저희 효연이가 실언을 한 것 같은데. 우리 효연 씨는 절대 실언을 하지 않아요. 제가 SM의 전지현이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어왔더니 효연이가 있었는데 효연이가 그때도 머리색이 이런 머리색이었어요. 빨간색이었나? 맞아. 근데 막 발라당 까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왜 꾸미는 걸 좋아했어. 아니 누가 까졌대? 우리 윤아 씨도 너무 바쁘시잖아요. 요즘은 지금 영화 2시의 데이트라는 작품을 촬영하고 있고요. MBC에서 드라마 빅마우스가 방송되고 있을 거예요. 저 드라마 얘기해도 돼요? 네. KBS에서 8월 10일에 방송되는 당신이 선을 말하면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여기는 네. 아니 그 와중에 이렇게 앨범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아가지고. 그럼요. 각자 다 이제 개인 활동하고 그러니까 네. 더 이제 맞추기도 힘들어지고 감당해내면서 하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야. 이번에는 리더를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요? 저 처음 듣는 얘기인데? 태연 씨가 리더가 아니에요? 윤아가 거의 이 바쁜 와중에 스케줄 정리를 다 해줬어요. 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하는 자세 이번에 윤아 좀 많이 감동이었어요. 처음이었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만 리더라고. 15주년 한정 리더. 다시 돌아갈 거예요. 네, 네. 여기는 대왕 데뷔 마마고요. 네, 대왕 데뷔 마마 수준. 네, 네. 그렇죠. 그럼 대왕 데뷔 마마는 입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2004년에 입사를 했고 18년 네 됐네요. 저는 사실 되게 계획형인데 오늘 하루도 나노 단위로 계획을 해요. 그럼 오늘 이거 끝나고 무슨 계획이 있어요? 일단 좀 강아지를 안을 예정이에요. 아. 와 그런 걸 계획하는 네. 거야? 또 저는 사실 놀토 처음에 나오셨을 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예능하는 사람들끼리는 이미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전화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이렇게 놀토를 보는데 태연 씨가 나오는 거예요. 뭐지? 전 양반이 왜 저기 나왔지? 굉장히 열심히. 제가 문을 뭔가 두드린 거는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어... 너무... 아, 그럼 먼저 나가겠다고 한 거야? 너무 좋아한다로 계속 어필을 했지, 아, 진짜? 일단. 혜진 씨가 빠지기만 하고 기다린 거야, 그러면? 뭐 약간 뭐... 차고 들어앉으려고? 계획... 계획형이야? 아니야! 아니야! 계획! 아니야. 어쩐지 혜리랑 친하게 지낸 돈이 아니야! 미안하면... 근데 저도 약간 예능에 대한 그 편견과 네. 트라우마가 있는 편이었거든요. 그 정말 빡센 예능 시기 있잖아요. 사실 15년 전 그때는 다 벌써 이렇게 하면서 들어왔죠. 맞아요, 맞아요. 저쪽에서부터 이거 막 이러면서 들어가고 막 들어왔죠. 이러면서 들어가고 막 네, 알죠? 이랑 뭐 이런 거 피해자들 뭐 이런 거 해봤어야 하는데 그래! 그럼 또 뭐 그때 그 옛날에 고생했던 게 뭐였지? 도전 천국을 나갈 때 15곡씩 외우게끔 했어요. 어떤 거 나올지 모르니까 세대를 다양하게 다 외우게 해서 간 다음에 1등을 해서 오빠 저 1등 했을 때 왕중왕도 나가자라고 해서 저희 네, 왕좌 심지어 했지로. 우리 다 금 땄어. 나도 나중에. 그래서 암기는 역시 너네다라고 해서 계속 나가고. 계속 나왔어 우리 진짜. 여름으로 물 갔는데 맞고. 물 맞았는데 너무 재밌었다. 눈도 맞으러 가라. 그리고 갑자기 막 우리 겨울에도 맞아. 밥 깨고 있고 막. 아 그럼 티파니 씨는 어떻게? 작사 작곡을 꾸준히 해와서 앨범에 티파니의 곡이 실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사는 수영입니다. 맞는 곡이 처음으로 탄생이 돼서 그럼 그거를 근데 티파니 씨가 그 컨트롤 하면서 이걸 하신 네. 거야? 아 그건 아니지 막 약간 이렇게 타니는 나름대로 설명을 하는데 저는 너무 길어질까 봐 그냥 이해 못했는데 알았다고 했거든요. 처음 단어를 발로 차는 것처럼 어린애를 가르치는 듯이 가르쳐줬어요. 근데 못 알아들었고 네. 우리 써니 씨는 입사 몇 년 차입니까? 저는 입사 15년 차고요. 저희가 대만 간 게 언젠지 기억하세요, 써니 씨? 10년 전이잖아요. 10년이 됐더라고요. 네, 10년 전이에요. 어르신들 모시고 엄청 고생했어요, 사실. 아, 관절이 아프다고 하는데. 관절이 아프다. 그게 왜냐면 숙취 때문에. 아, 이건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왜 말을 꺼내가지고. 그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면 어르신들 이불 봐드리고 불 꺼드리면 소주 좀 갖고 와봐. 이렇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엄마랑 여행만 가도 힘든데.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맨날 백일섭씨 술 잘 마신다고 좋아하시고. 언니야 한 병 까봐라 그럼. 예.
저는 사실 요즘에 15주년 준비하면서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고 일단 이 앨범에 요즘은 노는 걸 너무 좋아해서 집에 누워 있고 TV 보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해서 안 나와요. 아니, 그 저 정도면 안 움직이고 그냥 거기 계속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등에 욕창이 안 나게 뒤집어지는 정도? 네, 띵글띵글 살짝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식물 키우고 근데 그거 위험한 거거든요. 식물이요? 아니요, 밖에 그만큼 안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 수영 씨가 대표로 우리 유리 씨 근황 좀 얘기해 주세요. 아, 유리 씨 최근에 그 보쌈이란 드라마로 네. 그 시청률 무려 10%. 아, 예. 근데 유리 씨 요즘 텐션은 많이 높아요. 많이 높아요. 저 좀 감당이 안 되거든요. 선 씨도 뭐 어떻게 되나요? 지금 드라마가 지금 방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영화부터 드라마 정말 다양한 작품을 캐스팅 되었다고. 아니 이거 잘못하면 영화든 드라마든 경쟁자로 만날 수도 있겠어요. 남준훈이 네, 못하는 것보다는 경쟁자로 만나는 훨씬 낫지. 니네끼리 노나 먹는 게 낫지. 연기 그 시상식을 보고 있는데 서연이랑 유나랑 같이 앉아 있는데 같은 맞아요. 시상식에서 네.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아. 같이 앉아 있는데 큰 전광판에 수영 언니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아 정말? 아, 그런 포인트가 또 약간 나는 무술할 것 같아. 궁금했어요. 우리 애들이 짱이야. 에,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자랑스러워해주는 게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에, 그게 너무 눈에 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15주년을 안 싸우고 버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잘했다 소신. 이렇게 하면 돼? 자 부족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그동안 지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 같은 걸 좀 들어봤고요. 자 그럼 몸풀기 게임부터 빨리빨리 한번 달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의 제목은 장점을 말해봐. 박수 얘들아 박수! 피디님 노래 해주셨다! 장점을 말해봐. 이거를 간단하게 저희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해요. 저희 그냥 네 박자 있잖아요. 장점, 단점, 장점, 단점, 장점, 단점 하는데 제가 공격을 하는 거죠. 써니, 장점 하면 써니 씨가 나는 말술 그런 걸 해줘요. 나는 쩔어 뭐 나는 이뻐 뭐 제가 써니, 장점도 할 수 있지만 써니, 단점 하면 나는 독해 뭔가 내가 생각하는 나의 단점. 단점 뭔가를 하는데 이때 내가 들었을 때 우리 모두 15년 같이 살았는데 방송이라고 없는 걸 지어내는 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타임을 여쭤. 타임 죽여 살려? 하나 둘 셋 결론을 하고 죽여 살려 하나 죽여 살려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 일을 제기했는데 네네. 죽여보다 살려가 많다면? 우리가 죽어야죠. 아이고 근데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장풍 먼저 한번 보여주고 술이다 위스키? 자, 아 이거 뭐 아주 대단한 거 아니지만 우리 써니 예. 여기 감사합니다. 그룹 대표로 술 전문가니까 네. 한번 네. 아 대략 시가 시가 25만 원 정도 되는 몰라 그냥 한 건데 근데 아주 비싼 건 아닌데 2007년이라서 네. 심지어 색깔도 로제, 핑크, 핑크요. 파스텔 로즈거든요. 색깔이 공식 색이. 007 스타일로. 근데 아직 저희가 완전히 받은 건 아닌 거죠? 아니죠. 구경만 한 걸 좀, 구경만 한 걸 좀. 옆에다가 내려놔. 옆에다 내려놔라, 내려놔. 만져만 보라고 잠깐 지나가고. 군침이 싹 도네. 개인전? 개인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명씩 한 명씩 떨어지겠죠? 그러다가 둘만 남고 결승전 끝에 마지막 남은 한 명이 챔피언을 가져가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앨범 리더는 유나니까 유나부터 해볼게요. 헐! 장점. 자, 하나, 둘, 셋, 넷. 장점, 단점. 단점, 장점, 단점. 수영, 장점. 아, 나는 키가 커. 효연, 단점. 나는 키가 작아. 태연 장점. 나는 노래 잘해. 오. 파니 장점. 파니 장점. 해피해. 땡! 아, 땡! 아! 땡피해? 해피해. 나는 해피해. 아, 나. 저 빠지는 거예요? 연습! 아니? 아, 이건. 아. 아니? 이거는 사실 구제 여지가 있죠? 이건 뭐 여러분. 아싸 한번 살려줄게.
그러면 이제부터 없어 몸풀기. 네, 외국인이니까. 연습인데 연습. 외국인이니까. 외국인 카드. 네, 네. 그러면 파니 씨가 첫 공격하는 걸로 대신 이번에. 네. 장점 단점 장점 단점 네. 하고. 야. 장점 점. 어려. 하나 둘 셋 넷. 장점 단점 장점 단점. 소연 단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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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저기 아까 그만하는 게 죄송해요. 저 감정이 자꾸 앞서요. 이게 뭐냐면 게임을 기다렸다 해야 되는데 발로 차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래도 잘 맞는 얘기야. 이건 어떻게 쉴드가 안 된다. 진짜 너 경고 두 번이야. 시작. 장점 단점 장점 단점. 써니 장점. 나는 숨 말리기 좋아. 판이 단점. 판이 단점. 나는 빡세. 태연 단점. 나는 짜봐. 땡! 아? 짜봐. 땡! 아? 너는 짜봐. 나는 짜봐. 나는 짜봐가 뭐야? 너는 짜봐. 짜봐. 짧아. 짧아. 짧았네. 짧았는데 말이 엉켰죠. 근데 뭐 몸풀기니까 태연 씨 괜찮아요. 고장 고장 고장. 잠깐 고장 났던 것 뿐이니까 떨어진 걸로 하고 다섯 번이 됐어요. 얄짤 없어요. 탈락해요? 와 짤 없다. 그 대신에 우리 태연 씨는 투표는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오케이 왜냐면 알겠습니다. 멤버니까. 자 가볼게요. 장점 단점 장점 단점. 효연 단점. 나는 무뚝뚝해. 수영 단점. 나는 덤벙대. 유나 장점. 소시센터. 수영 단점. 수영 단점. 나는 침착해. 뭐야? 자, 침착? 뭐야? 자, 침착하다고요? 침착하다고요? 자, 타임 들어갔고요. 네, 침착해서 힘들었던 점이 언제 있어요? 단점으로.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될 만큼 침착했다. 아, 나는 이렇게 싸우려고 할 때 상대방이 화를 내잖아? 그러면 그 순간 화가 안 나. 아, 그럼 그건가 보다. 너무 침착한 모습에 상대가 화가 나서 단점이 될 수 있고? 네네. 아... 투표해? 투표해? 아 그냥 죽어야 되겠다. 언니 스스로도 단점 되겠다? 죽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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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침착. 말이 좀 기네. 아 침착해서 연기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진짜. 수영 씨 탈락이고요. 저 뭐 전혀 죽어도 침착합니다. 전혀 죽어도 뭐 화가 나거나 아쉽거나 하지 않습니다. 네. 밑에 고모가 있어. 뭐래?